인도향 원유 수출국 2위까지 러시아가 치고 올라온 상황이 됐는데,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당사국이잖아요. 네. 러시아의 돈줄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30달러로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60달러로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인도는 몇 달러에 원래 사올까? 아, 그거잖아요. 예. 그 가격을 대부분 이제 ESPO 기준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동시베리아에서 태평양 이쪽으로 나오는 그 송유관을 통해서 수출하는 원유. 지금 전문가들 그 예측은요. 지금까지 거래한 역사적인 평균, 아주 롱텀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63에서 64달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자, 캡이 60달러예요. 그러면 러시아한테 야, 60달러 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지금 보험을 못 들어서 배가 못 뜬다는데 60달러 하지. 그러면 러시아가 사실은 이보다 낮게 줬을 겁니다. 네. 전쟁 이후로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도 없죠. 인도 입장에서도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다 그 만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런이나 커비 같은 지금 미국 당국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각자 러시아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조치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랬을까? 핵심은 뭐다? 미국이 밀린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까지는 좋았어요. 밀어붙일만 했어요. 킹달러가 됐어요. 자, 남아시아 국가들이 죽을 맛입니다. 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심지어는 식량도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인도랑은 다릅니다. 인도는 이제 자급이 되는 나라니까. 그러면 이 나라들은 환율이 막 200루피, 230루피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전에 40루피 시절의 기억과 어떻겠습니까? 생활 물가가. 그건 인플레 통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석유를 수입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압력을 높여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국채를 해결을 못해요. 그 어느 나라도 미국 국채를 안 사줘서 자기들 발등에 불을 지른 거예요. 석유를 뿌릴 때까지는 좋았죠. 왜? 사람들이 다 겁을 먹으니까 아 참아주세요. 제발 뭐 네. 저희들 말 잘 듣고 조용히 잘 살게요. 뭐 그래서 석유를 뿌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불을 붙여보니까 자기 발등도 지금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꼴이 우습게 된 셈인데요.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정 정도의 조소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인도도 사실은 미국이 이만큼까지 물러설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달에 엄청나게 러시아산 석유를 사재기를 했어요. 도저히 러시아가 못 삼킬 만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자, 러시아산 원유가 잠기면 안 되는 가격을 했어야 돼요.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화가 나서 나는 그냥 굶고 수출 안 할 거야 이래버리는 순간이면 사우디에게 목줄이 잡혀요.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사우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를 미국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구경하기에는 남의 집 불난 것처럼 재밌는 구경거리죠.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이렇게 찬밥 신세가 돼서 돌아오고 이러는 걸 보는 것.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미국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미국만 아니까 인도만 미국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국제 질서란 말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인도 입장에서는 아 미국의 힘이 빠졌다는 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했다. 이런 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빼고는 모두 다 만족한다. 러시아도 아니 원래 팔던 가격대로 팔으라는 이야기고 네. 인도 다른 나라 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고 그리고
서플라이 가격이라는 게 이게 또 이제 계약이고 뭐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몇 개 나라들은 인도만큼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들은 이 핑계로 가격을 러시아에 낮춰 부를 수 있죠. 아, 제가 더 내고 싶은데요. 스리랑카, 예, 미국이 아, 이게 저희들 저기 찍히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감당하기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죠.